여아! 이번 영상은 숙제 영상입니다. 컷헤어에서 파워 홍보를 부탁하셨어요. HX1200 플래티넘 파워를 빠르게 살펴볼 건데 인지도는 충분한 제품이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래도 컴가게 사장인 만큼 시장 동향을 자주 체크하는데 요 제품 HX1200이 계속 품절이었다가 최근에서야 재입고가 됐거든요. 워낙에 1200 와트 대에선 많이 추천되는 제품이기도 하고 컷헤어 이름 영향도 있다 보니 눈여겨보던 제품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박스부터 보겠습니다. 제품 사진 크게 박혀있고 10년 보증 마크와 80플러스 플래티넘 마크도 보입니다. 측면엔 동봉된 선제 구성을 그림과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박스 후면엔 효율과 소음 그래프 그리고 출력과 표가 있습니다. 자기 PR 문구도 쫙 적혀있어요. 박스를 열어보면 무지 박스가 하나 더 나옵니다. 봉인 시딜이라고 할 수 있는 테이프를 가르면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조낸 두꺼운 설명서 한부와 안전정보 관련 설명서 한부, 케이블 타이랑 나사 들어있는 지퍼백 하나랑 케이블이 담긴 패브릭 재질 가방, 그리고 파워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는 한국어를 포함해 다양한 나라 언어로 파워 제품군 소개가 들어가 있어요. 파워 본체는 굉장히 크고 아름답습니다. 너비 15cm, 높이 8.6cm, 길 20cm로 앞뒤로 굉장히 긴 편입니다. 1200W 플래티넘 등급 파워인 만큼 쿨링팬은 135mm의 대형팬이 사용되었습니다. 상품 설명도 그렇고 제품 후기들을 살펴봐도 진짜 조용하긴 합니다. 탐스 하드웨어에서도 제품 리뷰에서 조용한 것 하나는 확실하다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로드율 40% 미만에선 쿨링팬이 동작하지 않는 제로팬 기능도 지원하니 더욱 효율적인 RPM 및 소음 관리가 가능합니다. 플래티넘 등급에 걸맞게 내부 부품도 굉장히 신경 썼는데 약간 배가 아프긴 하지만 일본제 콘덴서 따라락 들어가 있고 액티브 PFC를 포함해 노이즈 가드, 과부하 과전류 방지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SCP, OVP 등을 포함한 보호회로도 당연히 적용되어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멀티레일과 싱글레일 모드 중에 선택할 수 있게끔 하드웨어 스위치가 구성되어 있는데 상급 모델인 HX1200i에선 컷헤어 유틸리티를 통해 조절이 가능한 부분인 점을 알아둘 법합니다. 아무튼 싱글 레일 모드에선 12V 레인 한 개가 최대 100A 1200W를 혼자 감당하고 멀티레일 모드에선 총 8개의 12V 레인이 각각 40A씩 담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정성 때문에 멀티레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 시스템 구성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선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4핀 주전원선, 6플러스 2핀 PCIe 전원선 4개, 8핀 CPU 보조 전원선 2개, 4구 수직형 SATA 케이블 3개, 4구 평행형 SATA 전원선 2개, 4구 몰렉스선 2개, 그리고 FDD 어댑터. 파워 쪽 커넥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멀티레일 모드, 아쉬움 아닌 아쉬움으론 PCIe 전원선이 모두 Y자형이라 그래픽카드 쪽에서 선정하기가 약간 귀찮을 수도 있다는 점 정도겠네요. 물론 이 정도 파워 쓰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수가 맥스파인더 같은 서드파티 슬리빙 케이블을 쓰실 것 같긴 한데 동봉되는 케이블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우 이거 뭐 숙제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모르겠네. 암튼 다들 허세여 허세여 놀리는 감은 있어도 저기 H170i 쿨러나 이 HX1200 같은 파워 보면 컷헤어가 또 할 땐 확실히 하는 회사란 말이죠. 저희 직원애가 리뷰용으로 파워 온 거 보더니 안 그래도 컴퓨터 사려는 거 견적에 넣어놨던 파워인데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받아오시냐고 놀라더라고요. 자식 너 거 아니야 반납가 됐나. 암튼 340W의 12900K와 350-360W의 3080Ti 가슴이 웅장해지는, 아니 본체가 뜨거워지는 이런 친구들을 버티려니 멀게만 느껴졌던 1000W 파워들이 굉장한 속도로 가까워진 게 실감이 나는데요. 고사양 컴퓨터를 맞추려는 당신, 깐지나는 범선한 데 들이시는 거 어떠신가요? 생김새도 소음도 지리거든요.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늘도 역시 좋댔다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